20일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 수백 명이 부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라 불리는 부지에 초고층 건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해당 부지에서는 지난해에도 초고층 주거단지 개발이 추진되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18,000제곱미터 규모의 공터입니다. 이 부지에 73층짜리 건물 2개동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난달 부산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8월 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터 바로 옆 대형마트. 이곳 역시 또 다른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8층에 지상 54층과 지하 8층에 지상 50층 규모 건물 2개동으로 용도는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올해 초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주거환경 훼손입니다. 주위 아파트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 침해되고 또 교통환경이 또 정체가 되고 부산시청이 초고층에 건물 인허가 신청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초고층 건물을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개발부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학교가 동서남북으로 건물에 가로막혀 아이들이 햇빛을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초대형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 굉음 이런 것들도 위협이 되고요. 트럭들이 빈번한 출몰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용도의 사무실 건물. 두 개발 사업 모두 현재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자로부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제 개최 주관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고 뭐 민원이나 진정서도 많이 아마 부서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검토는 하시겠죠. 사업자 측은 절차에 맞춰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부산시가 초고층 건물 건립을 불허할 때까지 맞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